안녕하세요. 북리지 김성민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개새를 만들어 봤죠. 이번 시간에는 개새 만들었던 기능들을 이용해서 하이파이브 하는 베이비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메시미서에서 그동안에 배웠던 기능들을 이용하면 싱어버스에서 볼 수 있었던 모델링들을 자유롭게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보셨을 겁니다. 베이비 그룹이 처음에는 팔을 가지런히 밑에다가 두고 있었는데 또 조금 지나서 싱어버스에 올라온 거 보면 하이파이브 하는 베이비 그룹이 있습니다. 물론 모델링 툴에서 만지작 해서 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메쉬 믹서 기능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한번 하이파이브를 하는 베이비 그룹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모델링 수정하는 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데요. 방법은 먼저는 여기를 자를 거고요. 잘라서 얘를 하이파이브 형태로 올린 다음에 얘를 용접할 겁니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르기 위해서는요. 자를 부분만 선택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쪽 부분만 잘하면 잘라지겠죠? 요 부분을 이렇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를 때는 가장 쉽게 자르는 방법은 플레인 컷이죠. 플레인 컷을 이용해서 잘라보겠습니다. 둔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보죠. 그리고 둘 다 키포스를 한 다음에요. 억셉트를 누르고요. 그리고 네, 에디트에서 Separate Shell이라고 하면 팔과 몸통이 분리가 됩니다. 뭐 여기서도 또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냥 아주 단순 무식하게 그래서 Transform, Edit에서 Transform을 이용해서 얘를 돌려보겠습니다. 돌릴 때는 이렇게 돌리면 되죠. 벌써 하이파이브 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자, 오, 벌써 느낌이 나오죠? 여기서 잘라진 게 여기는 뾰족하고 또 이게 위에로 뾰족 이렇게 솟아 있잖아요. 여기는 넓고 여기는 좁고 한 바퀴 돌리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조금 적당히 잘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컷 하프 한 다음에 리메시트 필 억셉트 하면 네, 이렇게 텅 비워버리네요. 원래 메꿔줘야 되는데 안 메꿔지는 거 보니까 얘는 어넬리시스에서 인스펙터를 통해서 얘를 닫아버려야겠습니다. 이제 닫혔고요. 다시 얘를 꺼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었죠. 얘는 조금만 위치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위치는 적당히 잡혔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얘랑 두 개를 선택을 해주는데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선택하면 두 개가 선택이 되고요. Combine을 누르시게 되면요. 두 개가 하나의 오브젝트로 바뀌게 됩니다. 네, 하나의 오브젝트로 바뀌었고요. 이제 얘 두 개 경계면을 함께 선택을 해줍니다. Select를 눌러서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Select를 누르고 경계면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뒤쪽에다가 또 잘 선택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잘 선택이 됐네요. 양쪽의 경계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했던 튜브 핸들링 기능, 튜브 핸들 이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리파인을 좀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려볼까요? 네,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Accept를 누르고요. Ctrl A를 누른 다음에 Modify에서 Face 그룹을 클리어를 해준다면 이렇게 되죠. 조금 위치 조정을 좀 더 섬세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네요. 여기 티가 좀 많이 난다. 이렇게 해서 튜브 핸들 기능을 이용해서 하는 거를 해봤는데요. 좀 별로 안 예쁘기 때문에 다른 기능을 하나 더 추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Z, 컨트롤 Z를 눌러서 뒤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Z 누르고 네, 여기까지 뒤로 돌아가는데요. 선택에서 얘를 누른 다음에 얘에서 디스카드를 눌러서 구멍을 뻥 뚫어주고요. 이러면 오픈 모델링이 되는 거죠. 얘도 이렇게 해서 구멍을 뻥 뚫어준 다음에 네, 디스카드를 하면 구멍이 뻥뻥 뚫립니다. 이러면 아까는 이 두 개의 부분을 튜브 핸들을 이용했는데요. 이번엔 조인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컴바인을 해주는 건 동일하고요. 컴바인을 해서 두 개가 모델링이 이렇게 가까이 되었다.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해줘서 동일하게 이렇게 선택을 네 해주고요. 두 개의 경계면이 적당히 선택이 됐다면 이제는 에디트에 들어가서 튜브 핸들이 아니라 얘는 닫힌 네, 클로즈드 모델링일 경우에 튜브 핸들을 쓰고요. 그런데 이번에 조인을 사용하는데 조인은 이렇게 오픈 파트일 때 쓰시면 됩니다. 조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unknown fatal error라고 해서 떴네요. 뭐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겠죠? 네, 이럴 경우는 조인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네, 조인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일단은 제가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쩌면 경계면을 제가 너무 넓게 잡아서 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경계면만 클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경계면만 클릭하는 방법은요. 여기 셀렉트를 누르시고요. 좀 작게 한 다음에 끝에 있는 이 경계에 있는 메쉬, 이 삼각형 메쉬를 더블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경계만 이렇게 잡혀요. 쫙, 그렇죠? 아주 예리하게 모두 다 경계에 있는 메쉬만 잡혔고요. 그리고 얘를 얘도 마찬가지죠. 이쪽에 있는 것도 경계만 하기 위해서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쉬프트를 누르나? 그냥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네, 됐다. 얘의 경계와 얘의 경계만 이렇게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튜브 핸들 한번 다시 해볼게요. 튜브 핸들은 클로즈드라고 했죠? 오픈 파트니까 조인을 써야죠. 조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조인. 아, 네, 됐네요. 이제 경계만 선택을 하니까 조인이 됐습니다. 억셉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클리어 하고요. 자, 어떤가요? D가 약간 근육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얘를 전체를 셀렉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클리어 페이스 그룹을 끄고 나면 와, 아까보다 조금 더 낫지 않나요? 좀 더 자연스럽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여기에 있는 스컬프트로 좀 만져주면 좋아요. 스컬프트에서 얘를 가지고 사이즈는 조금 키운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져주는 거죠. 이렇게 만지면 뾰족뾰족했던 부분이 둥글둥글하게 바뀌면서 네, 어색했던 부분을 만져줄 수 있고요. 좀 조형 감각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드래그 같은 거를 해서 이렇게 해서 심줄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죠. 이렇게. 아, 이상하다. 어쨌든 네, 앞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는 게 됐죠? 아, 이거 안 했다. 여기서 손이 지금 바닥에 붙어 있느라고 납작했잖아요. 얘를 동글동글하게 만드는 것까지 할게요. 얘를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지난번에 우리 부드럽게 하는 거 했을 때 리메쉬를 몇 번 해줘야 된다 말씀드렸죠. 리메쉬를 좀 해준 다음에 억셉트를 눌러주고요. 여기서 뷰 와이어프레임 볼게요. 아, 요 정도면 좀 되겠습니다. 그
그 다음에 디폼에서 스무스를 눌러주시게 되면요, 얘가 조금 스무스가 둥글둥글해졌죠? 이러면 바닥이 아주 평평했던 부분이 좀 둥글둥글하게 바뀌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파이브 하는 베이비 그룹 만들기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내용들 가지고, 뒤에도 다시 보니까 좀 뭔가 좀 자연스럽네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